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. 네, 뭐 지난 거래일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왔는데요. 일단 원익 IPS, 테스, 또 그 외에는 EM텍과 풍원정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바로 원익 IPS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난 거래일 강세 종목 중 가장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. 우선 대표적인 이 장비주로 좀 반도체 장비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올해 동사의 연간 실적 전망을 보자면 매출액 1.46조 원 또 영업이익 약 2,400억 원대가 기대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갱신할 전망이다라는 의견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하지만 그간 원익 IPS 주가 뭐 장기간 좀 하락해 왔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장비주 특성상 이 삼성전자라든가 이 고객사들의 신규 투자 축소 우려감에 따른 수주 공백 우려감이었습니다. 뭐 실제로도 수주 공백에 따른 다소 부진한 지난 분기 실적을 좀 보여줬던 모습에서 주가 역시도 작년 4월 이 5만 9천 원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까지 이 3만 4천 원대까지 주가 조정을 좀 겪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주가 조정을 보여왔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선 현재 시점에서는 이 보유주주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장기간의 주가 조정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점 등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원익 IPS, 이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증설 기대감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. 원익 IPS는 이 평택 3기에 이 하부층에 낸드 장비 공급을 하는 업체다라는 점에서 올해 2분기 이후에 좀 장비 공급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, 또 거기에 삼성뿐 아니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동사의 장비 수주 당분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마찬가지로 테스입니다. 장비주 가운데 원익 IPS와 테스 좀 대표적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테스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경신이 된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러한 실적 갱신 전망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 2분기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 등은 이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부터 마찬가지로 유입될 수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원익 IPS와 비슷하게 주가 조정을 약 1년 동안 겪어왔다라는 점에서 장기 주가 조정에 따른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 역시 높은 모습이다. 또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이 메모리 투자 재개에 따른 신규 장비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실적과 모멘텀 등에 대한 기대감도 올해 하반기까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.